최고와 최고가 만나니까 이렇게 좋아지네요. 안녕하세요. 공부 좀 하는 동네 형 윤투드립니다. 집이나 현장에서 이 조립 작업을 빠르게 해야 할 때 어떤 공구를 사용하고 계세요? 혹시 이런 큰 드릴이나 불편한 수동 드라이버?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드릴이나 드라이버를 써보면서 찾아낸 전동 드라이버 하나로 드라이버 작업을 엄청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조합을 찾아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새로운 방식의 드릴 조합과 만원의 혜택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조립이나 수리를 하는데 이런 커다란 드릴 가져와서 작업을 한다? 아니죠. 그래서 이런 수동 드라이버로 많이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게 또 은근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 수동 드라이버를 닮은 전동 드라이버를 집에 드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3.6V 드라이버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 회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 작업하다 보면 속이 터지고 서비스로 동봉된 비트는 한 번도 제대로 못 쓰고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고의 조합을요. 일반 3.6V 전동 드라이버보다 작업 속도가 5배나 빠른 일본 벳셀에서 나온 딱조아 전동 드라이버 S1K와 5mm, 6mm 두께에 상관없이 모든 비트에 착착 붙는 일본 아수라에서 나온 딱조아 자화기를 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었더니 가장 빠른 회전 속도의 드라이버, 가장 좋은 X하드간 칼라 튜브 비트, 가장 잘 잡는 자화기까지 몇십만원짜리 전동 드릴도 못 해내는 작업을 이 조합이 해결을 하네요. 작업을 정말 편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3.6V 전동 드라이버에서 솔직히 힘은 큰 의미가 없죠. 가장 중요한 건 작고 가벼우면서 적당한 토크값이면 최고죠. 근데 벳셀에서 전동 드라이버를 그냥 수동 드라이버처럼 만들었습니다. 3.6V 드라이버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가볍게 말이죠. 게다가 회전 속도는 기존 벳셀 드라이버 대비 5배나 빨라졌고 반면 토크값은 0.4Nm로 확 줄여서 빠른 작업에도 모재 손상을 최소화하게 제품 설계를 했습니다. 낮은 토크값에 높은 회전수 역시 드라이버와 비트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라 이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제품을 만들어냈네요. 게다가 이 작동 버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앞 뒤로 미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 누르는 방식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빠르게 작동이 되면서 정역회전 변경도 아주 순식간에 변경이 됩니다. 손톱으로 밀어도 작동이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세워서 작업을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바로 반응하는 LED는 작업 도중 멈추어도 바로 꺼지지 않고 불빛을 계속 비추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를 꽂는 이 슬리브 척도 2단 비트뿐만 아니라 6.35 사이즈 모두 장착이 가능해서 집에 가지고 있는 비트도 이 제품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박인 건 기존 벳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전공 드라이버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립감이 진짜 예술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 3.6V 전동 드라이버 중에서 이 그립감은 이 제품이 진짜 최고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3.6V 전동 드라이버 사면 꼭 같이 오는 싸구려 비트. 한번 쓰고 버릴 거 자꾸 뭐하러 넣어주는 건지. 근데 벳셀이 비트 전문 회사인 건 다들 아시죠? 이 제품에 비트 하나를 넣어주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역시 최고의 비트를 넣어줬네요. 그것도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리뷰를 했던 벳셀 비트 중 최강자 X하드강 칼라 튜브 비트를 넣어줬습니다. 한개 가격이 거의 만원대의 비트인데 말이죠. 동봉된 비트를 자세히 보면 얇은 2단 비트이지만 X하드강이라 단단하고 비트 팁이 정밀해서 유격 없이 꽉 잡아주고 고무 튜브가 씌워져 있어서 전기 쇼트가 무서운 전기 초보자도 사용하기 쉬운 최고의 비트를 말이죠. 3.6V 전동 드라이버에 이 비트 하나 있으면 그냥 게임 아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비트가 필요할까요? 3.6V 드라이버의 가장 큰 단점, 비트도 문제지만 자력이 거의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돌아가는 회전력 때문에 나사가 비트에서 매번 도망을 가죠. 이거 엄청 짜증났는데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
다 해결해드립니다. 일본 아수라에서 나온 독특한 자화기, 5mm, 6mm 사이즈 상관없이 모든 비트에 장착이 가능하면서 나사도 꽉 잡아주는, 가격도 개당 거의 만원씩 하는 프리미엄 자화기를 오늘 영상 보시고 뱃셀 딱 좋아 전동 드라이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드립니다. 최고의 드라이버에 최고의 비트, 게다가 최고의 자화기까지. 이 정도 조합이면 진짜 간단한 조립 작업은 끝 아닌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뱃셀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이 고객이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나 봅니다. 작업 시 난 속도보다는 힘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하나를 준비했네요. 바로 이 제품 OK. 먼저 소개한 S1K 모델보다 속도는 5분의 1로 줄이고 대신 파워를 5배나 늘려서 적당한 속도에 다양한 힘 있는 작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이 파워 있는 제품도 같이 출시를 했으니까 작업하려는 용도에 맞게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대신 이 제품은 용도가 달라서 이 칼라 튜브 타입 비트 대신에 다양한 작업에 사용해보라고 뱃셀 정품 X 하드강 비트와 사키스보 비트 총 5개를 넣어주네요. 전동 드라이버를 소비자 작업 특성에 맞게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주는 회사는 정말 처음 봅니다. 제품 중 어느 걸 사용하셔도 만족하실 거라 100% 확실합니다. 왜냐? 저도 요즘 거의 이 제품만 쓰거든요. 자, 어떤가요? 간단하게 하지만 빠르게 드라이버 작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거 써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작은 사이즈에 빠른 속도, 게다가 최고급 비트와 자화기까지 작업자의 입맛대로 드라이버까지 선택이 가능한 최고의 조합. 이 정도 제품이면 이제 고민할 필요도 없겠네요. 자, 오늘은 일본 뱃셀에서 나온 딱 좋아 전동 드라이버를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조립 작업을 해야 할 때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거 가볍게 챙겨놓으세요. 자꾸만 손이 갑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알람 설정도 해두세요. 가장 빠르게 저희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윤툴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